우지야, 놀러 가고 싶어? 캠핑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이번 여행은 댕댕이와 함께하는 서울 근교 여행 양평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박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숙소에서 할 건데, 여기가 좀 럭셔리해요. 애견 교육 시설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펜션이 또 따로 있어요. 총 3개의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려견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 시설과 야외 교육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다 애견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숙소가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지인이 셀티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행동 교정을 위해서 교육 시설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꼽사리 껴서 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싼 애견 동반 숙소에 항상 묵을 수 없지 않습니까? 꼽사리 껴서 밸런스 독에서 이틀 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와 우진은 양평에서 캠핑을 1박 2일 동안 더할 생각입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캠핑 장비 플렉스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지와 처음 해보는 캠핑, 그것도 좀 기대가 돼요. 캠핑을 한 20년 만에 해보는 것 같거든요. 아, 아니구나. 운동화 살때 했구나. 이태원 길바닥에서 노숙자처럼 텐트 치고 누워서 막 3박 4일 동안 죽은 산다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간이 안 돼. 일단 안 돼. 우지도 오늘 잘 자겠다. 둘이 어렸을 때 만났던 걸 아는 걸까? 그러니까 얘 잘 노네. 우지는 원래 다잘 놀아. 얘 그 카린이도 그 불독이랑 잘 놀아. 아 그래? 얘도 셀티랑 잘 놀아. 그러니까 불독이랑 셀티가 뭔가 그게 궁합이 잘 맞나 보네. 오케이. 완벽해? 어, 수고해. 수고해. 와, 쓰게! 지금 당황 안 되는데? 근데 여기가 좋은. 저번에 보니까 이게 막 여행 가다가. 내가 울진인가? 나 가봤어. 응.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견 동반 숙소가 강릉인 거야. 졸라 먼 거야. 벌써 막 6시 반이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텐트만 있으면 그냥 거기 딱 텐트장이 그 캠핑장이었어서 공짜로. 갔다 그냥 텐트만 치고 그냥 자버리면 되겠더라고. 근데 울진에 너무 시골이니까 이제
좋은 숙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그냥 방금까지 운전해서 갔지. 유튜브 좀 봐야겠다. 유튜브에 근데 우주 잘 안 나오던데? 그 산책 시킬 때. 아, 오빠 이주예요? 아니 그 잘못 이제 거의 방향을 우주에게 한글을 가르쳐야지 이제. 한글하는 방법. 그거만 하면 이제 나 이제 떼돈 버는 거지. 100만. 아니 100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쇼하고 라스베가스 쇼감이야 그거는. 알파벳을 가르쳐야 돼. 안심 같은 신인가 봐. 몰라. 우진은 다 잘 먹지? 우진은 뭐 많이도 먹어. 원래 먹으면 안 되죠. 못 먹어. 미국 살면은 막 예를 들면 막 인터넷 오기로 한 날 막 졸라 늦게 오고 막 이러면 전화해가지고 막 개질을 하고 그러잖아. 커스터머 서비스. 그 인성 문제 있어? 너 안 했니? 난 적 없는데. 나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가지고 영어로 막 개질을 하거든 나 막. 다른 분은 없어요. 미국에서. 진짜로? 뭐 그 인성 문제 있어? 아니 너도 진짜 양아치였다.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씨발 타투할 생각도 하고. 뭐 끝이 돼요? 근데 딱 봐도 소음나 누가 봐도 연예인 아니야? 이제 다음날 아침, 둘째 날 아침이고요. 저 카링이 보호자 지인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일단 어제 잠깐 본 바로는 느낀 점이 아이들 놀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외관적인 것도 굉장히 이뻐요. 되게 감성적이고 스위스 알프스 느낌이랄까?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다들 친절하시고 아무래도 애들끼리도 되게 재밌게 같이 놀고 그런 점들이 좋아요. 근데 방 자체는 조금 노후돼 있긴 하고 청결 상태도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이 보완될 만한 훌륭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지금 좀 숙취가 심해요. 잠도 못 자서. 이 방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좋나? 아 진짜로? 그래서 문 닫고 자야 몸 괜찮아. 우지야, 옆집이 궁금해? 지도에 강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가서 밥을 먹으라고 말해준 것 같은데 설마 이건가? 너무 허접한데? 진짜 이거야? 아저씨, 땅 보러 오셨어요? 우리 힘들지 벌써 뭐. 그지? 저질체요. 카린! 카린! 카린 덥지?
고기를 이틀 동안 육지를 걸어 다니는 애들은 다 먹었어. 양이니, 소니, 무슨, 돼지니. 아, 뜨거워! 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대구리. 으지. 쟤 뭐예요, 근데? 아. 스팸도 찌개에 넣으려놨다. 저는 낚시를 해서 거기서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응?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낚시터에서. 아, 굶으라고? 근데 이상한 물미약 같은 거. 물미약? 뭐 인어공주야, 내가? The next morning. 오, 오늘 우지 일 열심히 하네. 어? 우지 오늘 일 열심히 하네. 웬일이야? 진짜 거의 1kg 찐 것 같은데 우지.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어? 왜 이렇게 해맑어? 너 왜 이렇게 항상 해맑어? 고통이 없어? 이제 이게 뭐지? 밸런스도 방 두 개짜리 가장 큰 방에 이틀 동안 묵어봤는데요. 여기가 비성수기 주중에는 26만원, 주말에 31만원, 준성수기 주중 31만원, 주중 36만원. 근데 개쓰레기예요, 약간 사실. 밤에 조명 키면은 굉장히 예쁘고 아이들 뛰어놀기 마당 되게 좋긴 한데요. 객실 시설이 너무 노후하였고 소파가 하나 있는데 재질이 이게 비닐인데 앉기 좀 꺼려질 정도로 끈적끈적하고요. 좀 누리끼리한 자국들도 있고 찢어진 데도 있고 방 두 개와 화장실 두 개도 할 말이 있는 게 침구류도 굉장히 낡고 좀 더럽고요. 이거는 근데 애견들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면 좀 색깔을 하얀색을 쓰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고요. 위생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편이에요. 화장실의 냄새가 엄청납니다. 조금이 마당에 대한 거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그치? 그쵸. 근데 이게 되게 나는 좀 신기하게 느꼈던 게 저기 애견 학교랑 운동장이랑 이런 쪽은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요.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그쪽 직원들은 서비스가 안 좋아. 서비스 마인드가 좀 안 좋아. 근데 이 숙소 쪽은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이쪽 분들은 또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셔. 뭐 이렇게 좀 웃자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뭐 아카데미 쪽도 불친절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숙소 쪽이 좀 보완이 됐으면 되게 훌륭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비싼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성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웃들의 애견들이 좀 사납거나 좀 사교성이 안 좋고 막 이런 상태면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우리 판교에서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차 안 막히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하는데 15,000원이니까 당일치기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양평에서 하루 평일 4만원 주말 5만원짜리 캠핑장에 가서 한번 1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